대전의 대표 원도심인 중구는 토박이 주민들의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강한 선거구입니다. 대전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21대 총선에서 중구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을 선택했지만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내 최다 득표율을 중구에서 기록하면서 보수 지역구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고심이 많은 선거구로 이번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전 중구청장과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이 네 번째 대결을 펼칩니다. 두 후보가 처음 맞붙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선 이은권 후보가, 2010년 5회 지방선거와 2014년 6회 지방선거에선 박용갑 후보가 승리하며 2승 1패입니다. 3선 구청장 타이틀에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민주당 박용갑 후보. 저는 누구보다도 이 중구를 잘합니다. 그리고 중구 구민들과 제가 12년 함께했습니다. 이 후보하고 제가 세 번 싸워서 두 번 이겼습니다. 두 번 이겼고 이번 네 번째 싸우는 건데 제가 사전 3승 1패 꼭 기록하겠습니다. 중구청장을 한 차례 지내고 지난 20대 때 국회 경험이 있는 이은권 후보는 집권 여당의 강점을 내세웁니다. 여당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도 민자 유치하는데도 그런 부분에도 손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와 또 중앙정부와 또 제가 국회 되면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 후보는 보문산을 지역 거점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중촌동 제2시립미술관 건립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 지역 간 균형과 경제 활성화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이루어지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중구에 유입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는 서대전역 활성화가 역점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젊은 층의 주택 보급과 양육 전세 등 저출생 문제 관련 공약을 내놨습니다. 서대전 시민공원이 약 3만 제곱미터 평방 제곱미터 되는데요. 여기에 지하 환승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 번째 맞대결에서 유권자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